합격한 데는 다 은행. 다 은행? 네. 얘기도 되나요? 49 하반기 우리은행 기업금융 직무 합격한 송명근입니다. 수도권 4년제, 토익스피킹 레벨 6,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블라인드를 제대로 하는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면접은 오로지 스터디만 했어요.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펙이 바로 준비가 되신 상태였어요? 그러면? 전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학교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수도권 4년제, 토익스피킹 레벨 6이 있고 자격증은 아무것도 없어요. 운전면허증? 아, 운전면허증은 있죠. 근데 동아리는 좀 많이 했어요. 토론 동아리를 한 1년 반 정도 했고 연합 마케팅 동아리도 하고 사람 많이 만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격증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 자격증을 따봤자 내가 이만큼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그거는 과감하게 버리고 내가 자소서에서 어떤 경험들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경험 정리하는 거를 좀 오래 시간 좀 공을 들여서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게 필요할지 아무래도 은행은 영업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영업점에서 일을 하는 건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성이 무엇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이고 돈을 만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무엇보다 신뢰가 중요하다. 한문항에서는 그거를 좀 녹여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거였어요? 마케팅 동아리를 하면서 동아리를 후원해줄 스폰서를 구하는 거 활동을 제가 했었는데 신뢰를 쌓아서 결국 스폰서까지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면접 때도 했었어요. 서류 총 몇 개? 서류는 총 쓴 건 한 3, 40개 정도 되고요. 서류 합격률 어느 정도? 5%? 5% 정도? 5%? 네. 합격한 데는 다 은행. 다 은행? 네. 우리 은행 말고? 은행까지 붙었었어요. 은행은 필기에서 떨어졌어요. 아, 필기. 네. 아, 맞네요. 이제 은행은 또 필기가 있잖아요. 뭐 어떻게 준비했어요? 이제 은행은 뒤에 금융 상식, 이제 경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우리 은행은 특히 일반 상식 문제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상식 책을 따로 사서 봤는데 사실 그거는 많이 도움이 안 됐고 인적성을 좀 열심히 준비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은 유형은 다르지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빨리 푸는데 도움이 됐고 저는 무엇보다 딱 마음가짐을 버릴 건 버리고 헷갈리는 것도 그냥 내가 푼 게 맞다 생각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풀었어요. 빨리 풀되 정확하게 풀자. 애매한 거는 또 고민하면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내가 맞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를 전공한 건 아니지만 네. 경제 뉴스 같은 거는 제가 1, 2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봐왔던 거라서 그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필요할 때 꺼내서 쓰는? 만약에 평소에 금융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짧게 준비하셔가지고는 붙기는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준비는 따로 하셨나요, 면접은? 면접은 오로지 스터디만 했어요. 그때 이제 그때가 면접자들만 스터디를 구성을 해서 제가 뭐 하긴 했어요. 근데 그냥 카페에서 무작정 찾았어요. 저는 은행을 준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따라갔죠. 네. 경험 있으신 분들한테는 보통 어떤 유형의 면접이 나오는지 요즘은 어떤 이슈들이 좀 대세인지 같은 거를 다 물어가면서 좀 종합을 해서 좀 겹치는 부분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스터디 내용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사실 면접이 3개가 있거든요. 정해진 질문 틀이 없어요. 뭐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질문에 제가 좀 덜 버벅거릴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 최종 같이 면접 준비했던 분들은 다 봤어요. 스터디 비교해 볼까요? 이 경험은 좀 궁금하네 하면서 질문은 던질 수 있게